10월 25일 월요일 보건부 보도 자료에 따른 COVID-19 소식입니다. 뉴질랜드 전국에서 저격 대상자 백신 1차 접종은 364만 3,337명, 2차 접종은 298만 163명이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오클랜드의 백신 접종 대상자 중 90%가 1차 접종을 받았고 77%는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남섬에서 거의 1년 만에 발생한 블레넘의 확진자는 로토루아에서 비행기 타고 출발하기 전 토코로아의 한 주택에서 숙박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확진 사례로 인한 토코로아 지역에서의 잠재적인 노출 사건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블레넘의 확진자는 와이카토테 아와무투 클러스터와 연결되어 있고 격리 중인 가족 접촉자 3명은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이카토의 오토랑항아에서 발생한 2명 확진자는 이미 보고된 테 아와무투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입니다. 와이카토에서는 라클란, 해밀튼, 테 아와무투, 키이키, 캠브리지, 카라피로, 하투하타, 카위아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더 남쪽의 오토랑항아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했고 토코로아 지역도 확진자가 숙박한 관계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건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테 아와무투를 포함한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계속 검사와 백신 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클랜드 노쇼의 레드베일은 6% 이상의 높은 양성률을 보이고 있고 로스에일은 3.8% 양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뉴린, 노쇼의 로스에일, 레드베일, 베이스워터 지역 주민들은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약한 증상이라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부는 오클랜드 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슬랜드에서 새 확진자 2명이 발생했고 누적 확진자는 7명입니다. 지난 2주 동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 사례는 307명입니다. 10월 25일 새로운 커뮤니티 감염자는 109명이며 오클랜드 103명, 와이카토 4명, 노슬랜드 2명입니다. 새 지역 확진자 109명 중 47명은 기존의 확진 사례와 연결되었고 이 중 30명은 가정 접촉자입니다. 62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 8월 17일 이후 최근 커뮤니티 발병에서 누적 확진자는 2,681명이며 현재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활성 확진자는 1,225명입니다. 오클랜드의 커뮤니티 누적 확진자 2,569명 중 1,423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와이카토의 누적 확진자는 87명이고 16명이 회복되었습니다. 병원 입원자는 35명으로 어제 50명보다 15명이 줄었고 중환자실에는 5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리 중인 접촉자는 2,636명입니다. 보건부에서는 작은 증상이라도 검사를 받고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백신 접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COVID-19 검사소나 백신 접종 센터의 위치를 확인하려면 healthpoint.co.nz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COVID-19 공식 웹사이트 covid19.govt.nz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신 증명서가 필요한 사람은 www.mycovidrecord.nz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COVID-19 백신 접종에 궁금한 점은 뉴질랜드 의료보건 복지 분야의 종사자들이 모인 한인단체인 Korean Community Wellness Society에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으며 구글 폼 링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김도영입니다.